이리 오너라. 얻고 오자 그거를. 그렇죠. 이왕이 오셨을께로 다음번에 한번 더 배우더라도 예. 이왕 오신 분들은 미리 발을 정두자 그 말이에요. 그거 예전에 따르르 부어까지 했었죠. 아 따르르. 따르르 부어라고. 따르르 하십니다. 따르르르르르. 따르르르르요. 우리가 써놨어. 하여튼 참말로 참 치료를 해야 되겠구만. 총명하고 저기 영민아 씨고 이따가 아 오늘 부채 가져오고 거별하고 토련님은 불길하게 자 따라서 하셔봐이 토련님은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오 그럼 그럼 너와 나와 없고도 놀아보고 너와 나와 없고도 놀아보고 여기는 정답인데 정답도 하고 너와 나와 정답도 하고 너와 나와 정답도 하고 없고도 놀아보자 없고도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한번 놀아보는디 한번 놀아보는디 아따 우리 사명님이 막 너희 뭐 명창같이 오네 아직 발록이 이제 막 나오십니다 도련님은 불길하게 어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준양이 두 분이요 우리 장매님하고 저 우리 사미양님은 막 간드러지네 한 번 더 해야지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오 그럼 너와 나와 정담도 하고 정담도 하고 업고도 놀아보자 업고도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한번 놀아보는디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끄거나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 끄거나 내 사랑이지 우리 사매언니 발음 나오는데 너무 잘한다 그냥 오늘 아니 유튜브 아 거기다 그랬어 거기서 혹시 춘향 이도령 뭐 이렇게 사랑으로 만은 춤하고 오신 거야? 아니요. 그냥 막 저는 그냥 막 오늘 사람도 없는데 기분 안 되고 싶어서 사랑 이루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 이루구나 내 사랑이지 내 사랑 이루다 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아메도 내 사랑아 참말로 사랑둥이요 네가 무엇을 먹으려는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시작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그러지 둥글둥글 시작 둥글둥글 수박 시작 둥글둥글 수박 웃봉기 떼뜨리고
옷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르르르 부어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르 부어 따르르르르르르르 부어 따르르르르르르 부어 그렇죠 따르르르르르르르 부어 시작 따르르르르르르르 부어 그렇지 시는 발라버리고 시작 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붉은 점 움푹 떠 반간진 수로 먹으려느냐 두 번째 박 첫 박을 보내고 반간진 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나는 실소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무엇을 먹으려느냐 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저 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 해와당 흘주랴 귤병 사탕 해와당 흘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당도 흥지 지루고 거지거니 당도 흥지 자, 당은 두 박자, 동은 세 박자 당도 흥지 시작 당도 흥지 굿 지루지허니 외가 열두 번째 박에서 외가 그러니까 가에가 합이 나와야지요 외가지탄 그리고 지는 저기 뭐야 외가지탄 참에 먹으려느냐 외가지탄 참에 먹으려느냐 시작 외가지탄 참에 반 참에 반 참에 시작 탄 참에 먹으려느냐 먹으려느냐 외가지탄 참에 먹으려느냐 외가지가 몇 장단 외가 이제 열두 번째 방 장단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저 한 박 두 박 반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외가 총 세 박자 반 그리고 지가 살박으로 나와줘야 돼요 외가지 외가지 탄 참에 이렇게 시작 외가지 탄 참에 탄 참에 탄 참에 시작 탄 참에 먹으려느냐 외가지 외가지 탄 참에 먹으려느냐 다시 참에 그러니까 5, 6이에요 그쵸 단 참에 단 참에 단 참에 단 참에 단 참에 시작
단 참외. 그러니까 외가 여섯 박에 떨어지면 돼. 예. 참은 다섯 박 살 박으로. 이걸 네. 이제 뭐야? 이제 안일이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오셨대. 여기까지 이걸 여기까지 너무 너무 많이요. 많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많으니까 싹 오늘 한 다음에 잘라줄게. 식은 다음번에 오늘은 그냥 예, 예, 온 오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몇 번에서 딱 한 다음에 네네. 내가 딱 잘라드릴게. 요거는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근데 사부님 저 예. 중요한 게 저희들이 예. 이 박자 치는 거 봐도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만약 중요한 거 있잖아요. 첫 방 뭐 예, 예. 다섯 여섯 아홉. 그런 걸 일러드리자고. 그러니까 뭐 네 번째 시작이다 이런 거를 미리 일러주시면. 예, 알겠어요. 저희들이 표현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를 다 지금 하면서 해드릴게. 부자를 아시네. 먹으라느냐 외가 우선 외를 해보셔요. 외는 열두 방이 시작을 해. 외가지. 그러니까 외가지 단. 그리고 가가 합인 거예요. 외가지. 하고 가는 그 외는 저기 한 박자야. 외가지 단 참외 시작. 외가지 그리고 가는 두 박자 반. 예. 지는 반 박자. 외가지 단 참외 단 참외 그리고 단은 한 박자 반. 단 참외 그러죠. 그리고 참은 저기 반 박자죠. 외는 한 박자. 단 참외 이렇게 시작. 외가지 단 참외. 단참이 여섯 박자로 들어가네. 외가 아니 참 외. 참이 다섯 박자에. 다섯 박자에 단 참외 단 참외 단 참외 단이 그러니까 한 박자 반이니까. 참 반박자에 되는 외가 외 참외 할 때 외가 여섯째. 여섯째 맞춰주고. 다섯 박 칠 때 사이박으로 저기가 참이 나와주면 돼. 그러니까 네 번째 박에 참해. 단, 참에 시작. 단, 참에 아니 단, 참에 그렇죠. 단, 참에 단, 참에 시작. 단, 참에 단이 네 번째 박. 예,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반절까지 가지. 단, 참에니까 시작. 단, 참외, 단, 참외, 단, 참외, 단, 참외, 이거니까. 외가지, 단, 참외, 시작. 외가지, 단, 참외, 외가, 합의를 쳐야지. 외가지, 단, 참외, 먹으라느냐, 이거지. 외가지 단 참외 먹으려느냐 이거죠. 먹으가 먹이 일곱 번째 박이니까 그리고 먹으랴랴가 아홉 번째 박이니까 외가지 단 참외 먹으려느냐 그죠. 시금 털털 시작. 시금 털털 털은 저기 네 번째 박 더 넷 다섯 여섯 털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털털털 개 살구 열 열하나 열둘 개 살구 시금 털털 개살구 시작. 시금 털털 개살구 한 번 더 시작. 시금 털털 개살구 시작. 시금 털털 개살구 한 번 더 시작. 시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데 작은 이도령 서는데 작은 이도령 서는데 작은
이도령 서는데 시작.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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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다시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한 번 더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한 번 더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한 번 더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저리가 저가 저기 두 박자 반 저리 그럼 리는 반 박자겠지 당연히 저리 가거라 시작 저리 가거라 그 가가 네 번째 박이 쌓아주면 돼요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뒤태를 보자 뒤태가 일곱 번째 박 뒤태를 보자 시작 뒤태를 보자 르리 아홉 번째 박 뒤태를 보자 시작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이는 두 박자 처음에 시작해갖고 이리 그러고 세 번째 박에 리가 나와야겠지요 이리 오너라 오가 네 번째 박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앞 앞이 일곱 번째 박 앞태를 보자 르리 아홉 번째 박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시작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일곱 번째 박 걷는 걷는 태를 보자 태가 아홉 번째 박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도 서라기 속을 보자 빵이 아홉 번에 첫 번에 들어가지 말고 두 번째 빵 첫 번째를 먹어버려 빵 그도 서라 그럼 한 박자 반이 되지 빵이 그 끝이 반 박자 빵 그도 서라 그 우시 네 번째 박 빵 그도 서라 입 속을 보자 입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박 입속을 보자 을이 아홉 번째 박 입속을 보자 빵이 빵 그도 서라 입속을 보자 빵이 두 번째 박인 거예요 첫 박 보내야 돼 빵 그도 서라 입속을 보자 아하메 도시락 아하메 매가 저기 봐 네 번째 박 아하 매도 그리고 매가 두 박 그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해도 그것이 두 번 저기 두 박자여 매도 이렇게 되니까 아하 매도 그치 내 사랑아 일곱 번째 박에서 내 사랑아 당이 아홉 번째 박 내가 일곱 번째 박 내 사랑아 아하메도 내 사랑아 시작 아하메도 내 사랑아 돼요. 자 다시 한 두어 번을 더 한 다음에 오늘 할 것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양이 많아 놓으면 우리 회원님들이 소화하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우리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는 빨간 날이 아니라 안 쉬어. 목요일에 나와. 목요일은 나오지. 그쵸, 임? 그날 올라올 수 있을지 몰라. 차편 때문에. 그렇지, 차편 때문에. 그러면 그날은 자율적으로 할까? 자율로 할 수 있죠, 자율로. 저기 나오고 싶은 회원님들은 나오고 나오기. 예, 되도록 나올게요. 나오는 거 아이고, 저기 봐야 여의치 않으면 아이고, 그날은 쉬셔도 되고요. 복습만 하지. 예, 예. 만약에 회원님들이 많이 안 오면은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예. 자,
이리 온노라 해서 이가 이제 합인 걸 아시지? 온노라 해서 오가 네 번째 박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거기서 업이 일곱 번째 박 놀이 아홉 번째 박이야 업고 놀자 시작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장단 구조는 똑같아 이리 오너라 또 거기 네 번째 박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장단 구조는 똑같아요. 업고 놀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각 1박씩이야. 사랑, 사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1박씩인데 야만 2박자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시작 내 사랑이야 시작 내 사랑 맞네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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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크거나 사랑이로 크거나 이것도 각일박 사랑이로 구원아 내 사랑이지 랑에서 아홉 번째 박이 떨어져야겠지 그러면 사랑이로 구원아 내 사랑이지 시작 사랑이로 구원아 내 사랑이지 시작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 일곱 번째 봐 내 사랑이로다 그리고 랑이 아홉 번째 봐 내 사랑이로다 이로는 반박자식이야 그럼 이가 몇 박자까지 나가요? 여섯 번째 박자 그러니까 그리고 매번 비트에 다 줘 이히히히히히 하니까 다 이 하면서 한 박자씩 다 간 거야. 이 내 사랑 이로다 이로만 반박자씩 이로다 이로다 그 다는 두 박자 그렇지 이 내 사랑 이로다 그죠 그죠 이로다 아하메도 여기는 아하메도 그래갖고 매가 또 먹었어 또 네 번째 박이겠죠 아하메도 그리고 여섯 번째 도가 아하메도 내 사랑아 거기도 또 내가 내 사랑할 때 내가 저기 뭐야 일곱 번째 박 랑이 아홉 번째 박 내 사랑아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는 세 박자를 쭉 끌어줘야 돼요.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할 때 네가 그거 이게 합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무가 네 번째 박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머그가 그러면 저 일곱 번째 박이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랴가 아홉 번째 박 먹으려느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시작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음만 틀리고 박자 구조는 똑같으니까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되죠 자 둥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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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둥굴 둥굴 수박 자 거기는 각 1박이요 둥굴 둥굴까지는 근데 수박은 수가 짧고 박이 길어 수박 이렇게. 수박 네. 그러니까 수박이 아니고 둥굴 둥굴 수박이 아니고 둥굴 둥굴 수박 그렇지 시작 둥굴 둥굴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웃봉지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가 웃이 나와야겠죠. 웃봉지 떼뜨리고 뜨리만 반박식인 거예요. 그렇죠? 떼뜨리고 해야 되니까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치에서 아홉 번이 나와야 돼. 웃봉지 떼뜨리고 그리고 떼는 열 번 뜨리고 뜨리가 합쳐서 열한 번 고가 열두 번째 박이거든. 그러니까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그 다음에 합해서 강릉백정월 강릉백정월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 시작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 이렇게 강릉 떼뜨리고 강릉 백정월 강릉 능이 세 번째 박 강릉 백정월 백이 네 번째 박 강릉 백정월 따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 그러니까 따르르르르르르 부어 열하나 열둘의 부어야 부어가 열하나 열둘 네 박이네. 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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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자야, 네 박자. 아니 아니. 네 박자가 르르르. 그렇고 열 번째 박까지 가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때까지 그냥 따르르르르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부호를 11박, 12박 그러면 돼요. 따르르르르 하나에 두 개씩.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와.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두 개씩 들어가. 근데 너무 그렇게 빨리 하면은 방역 맞으니까 사실 두 개씩 들어가요, 정확해. 여덟 개 하는 거.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와. 시작.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와. 맞아. 정확히는 여덟 개 내지 아홉 개 들어가. 예, 예, 예. 딱 그래서 그게 반씩 들어가야 맞아. 왜냐면 왜냐면 이게 중중머리가 원래는 8분의 12박이거든. 빠르러. 그렇기 때문에 12 저기 뭐야 16분음표 들어간 것보다 더 빠르면 너무 방정 맞아. 그래서 둘씩 둘씩 들어간 말이라는 말이 맞은 거야 그게. 왜냐면 이게 8분의 12박이거든. 그럼 너무 빨리 빠다라 이렇게 되잖아. 그게 아니거든. 따르르르르르르르르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가 강릉 백정 시작 합에서 시작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 시는 발라버리고 시작 부가 여기도 부어가 아니고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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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박자를 가지고 하나는 짧고 나머지 뒤에는 길잖아. 부어 시작 부어 이렇게 된 거야. 시작 부어 그렇지 부어가 아니에요. 부어 시작 부어 그러면은 그를 짧게 부어를 한 박자에서 해버렸으면 뒤에 한 박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부어 시작 부어 이거야. 그러니까 강릉백정을 다시 시작 강릉백정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어 시는 발라버리고 시작 시는 발라버리고 시는 발라버리고 각 1박인데 버리만 반박식이에요. 버리가 반박식이야. 시는 발라버리고 시작 시는 발라버리고 그래야지 맞지. 9자 거기가 7자인데 각 1박으로 하면 하나가 남자네. 예. 그러니까 버리가 합쳐서 안 박인 거야. 예. 그러면 각 1박으로 해서 딱 맞아떨어지잖아. 시는 발라버리고 시작 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붉은 점도 다 각 1박이야. 둘이 이제 7번째 박 붉은 점 점이 9번째 박 붉은 점 움푹 떠
운군저 움푹떠. 그리고 움푹떠가 각일박이고 떠만 두 박자야. 그러면 12박이 끝나야지. 넘어갔지. 한 박이 넘어갔지. 아, 첫 박자가 여기 들어. 붉은저 움푹떠. 그러니까 주자니까 두 박자 들어가야지. 두 번째에 들어가야지. 떠가 11번 12개. 아니 저 12 하나. 12 하나. 12 하나. 자, 떠를 그렇게 적어. 12 하나. 12 하나. 그러면 반이 당연히 두 번째 박이 나와. 이렇게 봐 봐. 알았어. 오메 오메 웃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어서 들었어, 어서. 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방간진수로 먹으라느냐. 자, 그러면 다시 거기를, 너무 재미난 거기를 붙여서 가봅시다. 시작. 신은 시작. 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수로 먹으라느냐. 그래야지. 그러니까 방반진수로 먹으가 일곱 번째 봐. 먹으라느냐. 그리고 라가 아홉 번째 봐. 그러니까 반이 두 번째 방에서 시작하는 거 아셔야 돼. 방반진수로 시작. 방간진수로 다시 방간진수로 먹으라느냐. 오케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것까지 실소까지가 한 장만 있죠? 예. 나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것도 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시다.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앵이 합해서 주가 네 번째 박, 포가 일곱 번째 박, 르리 아홉 번째 박. 시작.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그리고 주가 열 번째 박 주랴.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 중요하다. 귤이 먹고 들어가니까 여기를 잘 보셔.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이 거시기에서 들어간다. 또 열두방에서 귤이 열두방에서 시작해. 열두방 가갖고 그 다음에 첫박 두박까지 가서 병이 세번째 박에 떨어져야 돼요.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이렇게 가는 거야. 시작.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은 사가 네 번째 박. 사탕은 시작. 사탕은 그 다음 해와당을 주랴. 해와 일곱 번째 박. 해와 당을 주랴. 시작. 해와 당을 주랴. 그렇지. 여기도 중요해. 해와 일곱 번째 박이 해와지. 해와 당이 아홉 번째 박. 해와 당을 주랴 주랴 해갖고 열두 박까지 가. 주랴 그 저 열한 번째 박에 저기 어 주랴 아니 주랴하지 말고 주랴 주랴 열한 번째 박에 주랴를 붙여버려. 주랴 그렇게 주랴 시작. 주랴 그러니까 뭐냐면 붙여서 하다면 귤병이 첫 박자에 들어가네.
아니야, 귤병이 아니, 저기 12번째에 들어가야 돼. 아니 줄이야 다음에 주 바로 들어가 주 열 박자 아 그 봐 자 이렇게 하셔 주가 열 번째 박 랴가 저기 뭐야 저 열한 번째 박 귤이 열두 번째 박으로 들어가야 돼 바로요 바로 들어가야 주랴가 주랴가 두박이 아니네 랴가 어랴 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던 것이 여기서는 한 박씩 먹어 그다음에 그렇지 자 줄병이가 앵돌부터 시작 앵돌을 주랴 포도를 주랴 줄병 사탕을 해와 당을 주랴 거기 여기서는 11번째 주랴를 붙여버리고 12박을 그냥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붙이면 여기가 너무 리듬이 재밌으니까 다시 가요 어려워 그런데 요런 데서 섬세하게 안 해주면은 안 배운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 똑같이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넘어가게 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명쾌하게 우리는 그것을 다 돌파해야 돼요. 정통. 앵돌을. 어, 그렇지, 그렇지. 정통. 우리는 정통. 자, 앵돌을 시작. 앵돌을 주랴, 보도를 주랴, 귤병 사탕은 해와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거기도 아니 그 아가 합에서 들어가고 니가 세 번째 박 그가 네 번째 박 그렇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거기서 일곱 번째 박이 나야 근데 거기도 저기 봐 일곱 번째에 나는을 붙여버려 나는 시다 나는 그렇지 일곱 번 애가 나는을 하고 여덟 박을 그냥 먹어버려 나는 실소 시닥 나는 실소 그리고 실이 아홉 번째 박 실소 하고는 저기 봐야 그 소를 그것이 뭐냐 세 박자를 쭉 빼요 그러면 돼 그럼 봐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아니 그 거기 말고 중요한 그 앵 저 포도를 주려하고서 귤병 거기 남아 예 거기를 좀 더 막 열심히 하자고 해 시작 왜냐면은 그 뒤에는 또 나중에 배워도 되니까 자 앵도를 시작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을 해와 당을 주랴 자, 다시 또 명쾌하게 풀릴 때까지 다시 시작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다시 거기 이렇게 고개를 안 들고 아니 그렇죠 아니니까 아니 이걸 안 보면 지금 앵도를 주라는 두박이고 그 다음에 포도를 주라는 한박이거든요 그걸 지금 헷갈리는 게 두박으로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주랴 길지 않아 주랴 귤병 그래야 12방울 먹고 가지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주랴 귤 주랴 귤 귤병 앵도를 주랴 보도를 주랴 귤 자 다시 귤 이렇게 가야 돼 시작 앵도를 시작 앵도를 주랴 보도를 주랴 귤병 그러니까 주랴 귤병 시작 주랴부터 해볼까 앵도를 시작 앵도를 주랴 보도를 주랴 귤병 사탕을 해와 당을 주랴 시작 앵도를 주랴 보도를 주랴 귤병 사탕을 그러고 귤이 세 번 병이 병이 자꾸 세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아니 그건 안 귤이 한 두 박자 귤이 두 박자지 왜냐면 12번째 방에서부터 가니까 주랴 귤
굿, 굿. 그거야. 넘어가셨네. 이제 넘어갔네. 넘어갔어. 아리랑 거기 넘으셨네. 자, 행도를 다 다시 시작. 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경사탕의 해와상을 주랴. 시작. 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경사탕의 해와상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것은 쉬우니까, 그것은 쉬우니까 다시 또 가볼까? 아니 그래도 넘어가야지.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네 무엇 먹으랴 누냐? 시작. 그러면 네 무엇 먹으랴 누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여기가 또 어려워. 왜냐면 당동지가 또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당동지를 미리 다뤄가지 않아. 합에서 그냥 하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시작.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당동지. 시작. 당동지. 야,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액센트가 바뀌어버렸어. 선생님, 먹을래까지 한 장단이 끝나야 되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먹을래가 아홉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먹을래는 미리 끝나버려. 먹을래, 그러니까 먹을래, 먹을래. 그러니까 먹을래가 일곱 여덟에서 끝나버리고 그 애를 아홉 번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먹을래. 시작. 먹을래. 시작. 먹을래. 먹이 일곱 번째 나와야 돼. 일곱. 일곱에서. 그리고 을래가 이미 여덟에서 끝나버려. 그리고 그냥 레 아홉 번 이렇게 그냥 끌어주는 거야. 먹을래. 시작. 먹을래. 12번까지 딱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다 채워버려. 시작. 먹을래. 다 채워버리는 거야. 시작. 그러면 먹을래. 그냥 당은 합에서 시작해버려야 돼. 아니 근데 그러면 박자를 12로 잘못 봤어. 아 그래서 맞아. 무엇을 먹을래 거부터 해. 네.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시작.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그러겁니다. 그 다음 합에서 편하게 예, 예. 시작해. 당동지. 이제 여기서 액센트가 바뀌어. 왜냐면 당도 왜 뒤에 더 길잖아. 당은 두 박자고 동이 세 박자거든. 그리고 지를 여섯 번째 마지막에 붙여. 그러면은 딴딴딴딴딴따의 지가 붙어. 근데 단지 이거는 깨져버려. 당동지가 아니고 당동지. 이렇게 하면서 액센트가 바뀌어버렸어요. 시작. 당동지. 시작. 당동지. 당은 두 박자고 동이 세 박자다 보니까 길은 음악이 더 세잖아. 길은 음이 더 세잖아. 긴 음이 존재가치가 더 있으니까 셀 수밖에 없지. 그리고 지가 붙으니까 액센트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야. 당동지가 아니고 당동지. 이렇게 당동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작. 당동지. 거기까지는 끝났어. 깨끗하게 끝내버려. 클리어하게 끝내버려. 뒤에 박자네. 질렁 질렁거리지 말고 당동지. 지로 먼지 거의 지가 이제 정확하게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해줘야 돼. 지루지허니. 여기부터 어려워. 지루지허니. 지는 일곱 번째에서 정확히 나와줘야 돼. 지루지허니.
직원이. 자, 여기서 집. 그 다음에 루가 여덟 번째 박이잖아. 근데 거기를 점을 찍어줘야 돼. 점을 찍어줘야 돼, 루에다가. 점을 찍어서 아홉 번째 박을 끌고 가서 치고서 지를 내줘야 돼. 지루지헌이시다. 지루지헌이시다. 지루지헌이. 근데 헌은 저기 정확히 그래도 열한 번에서 나와. 아니 저기 뭐야 저 열 번에서 나와. 그러니까 지루지헌이 왜? 12번에 가서 또 12번에 왜가 나와자. 응. 12번에 왜가 나와줘야 돼? 12번에 왜? 귤, 귤행이 더 빨리. 왜 가지? 시작. 왜 가지? 단참에. 단참에. 그치? 그니까, 왜 가지? 단참에. 단참에. 시작. 단참에. 당도 지루지부터 할까?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자 여기가 저기가 지뢰가 너무 많아. 여기가 지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를 계속 반복한다. 반복가요. 시작. 저기 뭐냐 어디부터 하냐면 지루가 지가 일곱 번째 박인 것은 아셔야 돼.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시작.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당동 때 당동. 당동. 당동지부터 시작. 당동지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자 이게 그래서 이게 이어서 너무 지루밭이 많으니까 여기를 먼저 떼는 다음에 붙여. 당동지부터 하지 말고 지루지부터.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시다 먹으려는 할 것도 없어. 왜냐면 다 1박이니까. 자 저기 지루지부터 시작.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굿. 굿. 앞에 붙여도 되어서 두 번만 더 하고 붙인다. 지루지헌. 시작. 지루지헌.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굿. 너무 잘했어. 이제 두 번만 더.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자, 한 번 더. 자, 일곱 번째 박이니까 장미님 봐봐. 일곱 번째 박이냐.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시작. 한 번 더 하고 이제 넘어가요. 일곱 번째 박스 지루지. 시작.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굿. 그 다음에 당동지부터 붙여봅시다. 이제 당동지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당동지 시작. 당동지 지루지헌이 왜 가지 단참에. 먹으라느냐. 이제는 눈 감 땡 감 이제 그냥 뭐 눈을 감고도 이제 하게 돼야 있잖아. 너무 그냥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조상님들이 멋을 엄청나게 부려. 숫자를 많이 했네. 빙고. 이게 무지하게 말도 못하게 여기가 그렇지. 박자가 이게 보통 박자가 아닌데 여기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노래가 쉽다고 그래. 많이 들었다고. 박자 덜하고 하면 전부 다 개똥이야. 전부 틀려버려. 엉터리. 자 이번에 이거 보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배려버립니다.